겨울의 긴 끝자락을 보고 이제 봄이 오는 듯 합니다. 저기 앞산에 통캠의 앞산 저처럼 보여줘봐요. 저기 사실 울긋불긋, 울긋불긋은 참 가을이고 봄의 전령사인 진달래와 철쭉 분홍빛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야지 진정한 이제 봄이 오는 이런 느낌을 갖죠. 이렇게 오늘은 일요일 지금 오후인데 어제 1박 2일 통캠의 그 다녀갔던 또 기타 동호회 팀들이 한 몇십 명이 놀다가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I Love Song 앨범에 보면 어제 다녀간 통캠을 다녀간 동호회 분들의 노는 모습, 난로가에서 기타 치고 그리고 또 우리 촌장하고 같이 막 놀 모습,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올려 놀는 모습들이 영상으로도 올라가 있고 사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즐거움이죠. 이게 이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다 보면 그 딱 부르는 사람들의 그 우리가 그 나이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들이 딱 있죠. 나름 뭐 그죠. 뭐 주로 이제 50대 60대 되면 포크송 부르다가 또 뒤로 가다가 뽕짝 부르다가 또 올드팝송 부르다가 뭐 그러다가 울고 웃다가 이제 또 헤어지고 이런 게 이제 즐거움이죠. 그게 또 인생이고. 봄이 오면 사실 또 부를 노래들이 많죠, 그죠? 앞으로 불러야 되겠죠. 어제 우리 그저 이래 난로가에서 회원들끼리 막 부른 노래 보면 뭐 길가에 앉아서 부르고 편지 말 없이도 부르고 그죠. 이제 왜 그런지 가슴이 이런 거 부르고 토요일 밤 부르고 우하이야하 이런 거 부르고 동물농장 부르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기타에 대해서 하나 좀 가르쳐 드릴 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체육 시간에 들어온 우리 체육 선생님이 제가 황구 선생님인데 키가 아주 크지 그 당시만 해도 키가 180대인 그 저 중학교 체육 선생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용을 하기 위해서 기억을 더듬는 건데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라고 공을 줘놓으면 공을 한 번도 못 차도 공을 쫓아다니면서 남을 뺏고 또 자기도 또 잡으려고 뛰어다녔지만은 공을 제대로 차지도 못했지만은 끝나고 난 뒤에 너무 재밌어서 막 그 저 즐거워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공을 잡고 많이 공을 잡고 놀았는데도 마치고 난 뒤에 재미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저를 집중 좀 해주세요. 그 재미가 없다고 막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축구라는 게임을 하는 게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단독 드립을 해서 자기의 기술로 인해서 골인을 넣어야지 말이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사실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 친구는 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 이렇게 기타를 둘러앉아서 이렇게 기타를 쳐보면요 이제 사람마다 실력 차이가 조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같이 단체로 기타는 사실 합주가 제일 재밌어요. 이 포크송을 하는 이유는 단체로 하는 이유는 합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기타를 치면 비바람이 치던 바다 하면 비록 자기가 그걸 잘 못 치더라도 저 사람이 스윙 리듬을 하더라도 나는 뭐 칼리퍼 리듬을 치더라도 그 손 코드를 보고 따라 치는 것을 아주 막 희열을 느끼고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든지 그런 어떤 합주 속에서 즐거움 찾으려 안 하고 그저 기타만 치면 어떤 자리든 간에 무조건 고수 옆에서 뭐 어떻게 친다 맨날
남보다도 잘칠 생각만 하고 자기를 또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즐거움을 못 느껴요. 제가 어제도 통기타 그 이렇게 절기 유관 우리 회원 그 동호회를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제 눈에는 다 보여요, 그게. 그러면 MT를 즐기고 하는 마음에도 그런 사람들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어제 공연장에서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럼 공연장에서 영상을 찍어도 공연장에서 무대에 한번 섰다는 그 즐거움을 지내는 사람 있고, 잘해야 될 낀데 틀리면 안될 낀데, 그리고 왜 이러냐 저러냐 막뭐 음향 따지고 뭐 무대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음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즐거우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기타를 잘 치려고 여러분들 자꾸 유튜브 들어와서 조일민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 영상을 볼거 아닙니까? 근데 조일민 선생이 하는 이야기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지만 거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심오한 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타를 잘 치는 것은요, 첫째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재밌고 즐겁고 좋은 노래들을 많이 불러보는 겁니다. 적어도 중장년들이 기타 중되면요, 포크송 있죠? 가방을 둘러매 그 어깨가 아름다워 하고 뭐 비바람이 지는 바다 잔잔해져 보내거든. 왜 그런지 가슴이 뭉클거려요. 내게 가인 같은 평화 내게 봐. 뭐 이런 노래들 기본적으로 다칠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노래들은 자기가 마치 기타를 치면서 굉장히 안이꼽게 여기고 또 아주 간소하게 여기고 아주 뭐 폄하해버리고 그저 막 약간 뭔가 좀뭐 발라드풍 느낌 있는 그런 노래들만 막 좋아해야지만이 기타를 잘 치는 걸 알지만 그것은 이후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이고. 기본적으로 기타를 칠 때는 남들과 어울리는 정도를 충분히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여러분들 실력이 아직 일천한데 아직 실력이 짧은데 자꾸 고난도의 기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편안한 이제 밖에 나왔을 때딱 졌을 때먼 산을 탁뭐탁 바라보면서 저 넓은 들 봄봄봄봄봄 왔어요. 마음속에 두 봄봄봄봄봄 왔어요. 봄이 왔어요. 이런 노래 한 곡도 부를 수 있는 느낌, 이런 식으로 절기 가운데서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꼭 끝에 우리 저 I love song 통기타에 대해서 I love song 통기타에 대해서 이제 영상 강의 사이트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뭐 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뭐 기타 뭐 실력이 늘겠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통기타 캠프촌의 회원이 돼서 뭐 촌장 만난다고 실력이 늘겠나 저한테 온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죠. 제가 온다고 막 바로 막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니까 그죠. 같이 놀면서 이제 느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 게시판에 들어와 오셔서 자유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적어도 한 100편 이상을 보십시오. 과연 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이러브송 통기타에 가입해서 통기타 캠프촌에 가입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글을 가지고 요즘 알죠? 인터넷에 모든 글은 함부로 삭제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건들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써놓은 글 들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글들을 써놓고 어떤 후기글을 남겼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보시고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타를 이제 좀더잘 즐기기 위해서는 포크송 같은 이런 노래들을 강구하지 마시고 좀더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